네, 홍영임의 여론조사 뽕객이 이번 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한주 어떻게 보낸가 싶을 정도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휴 전에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큰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임명 동의안도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결의안에 이어서 이제 대법원장까지 35년 만에 또 공석인 체제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역대 이렇게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은 전례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정이 거의 뭐 마비 직전이다, 시스템이 마비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 검수완박을 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어가니까 이제는 사법부마저 또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참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 한 명의 사법적 무죄를 받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또 사법부 수장마저도 결국 임명 동의안을 해주지 않는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총선은 이 발목 잡는 야당에 대한 심판, 이게 가장 저는 강력한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이런 식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조만간 있을 강서구청장 선거 전망 등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홍 기자, 지금 보면 정말 이 야당의 발목 잡기, 이게 진짜 우리가 정치 못 기자를 오래 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그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세 가지 축이죠. 그 행정, 입법, 사법. 이걸 다 마비시켜놨어요. 그렇죠. 이게 그 대한민국 건국에 이랬던 적이 있었나 맞아요.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고 그래서 행정 시스템 마비시켜놓고 뭐그 이전에도 뭐 행안부 장관 탄핵안까지 가결시켜놓고 또 한동훈 장관도 한다고 한동훈 그러고. 장관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거 부결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켜. 그리고 그 입법 시스템은 뭐 대통령 정부가 이게 정부가 바뀌었는데 대통령 정부가 하고 싶은 법다 막아놓고 또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법만 또 이거 자꾸 밀어붙이면서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양측이 팽팽하게 이제 강대강 대결로 부딪히면서 이그 입법 시스템도 막그 마비시켜놨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단식을 하면서 이뭐 이게 뭐어이 검찰 그그 독재다 뭐다 예 그랬죠. 그러면서 이걸 또 이제 그 가결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이그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 버리니까 또 원내대표를 바꾸면서 국회를 또그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그그 국회도 이게 마비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는 또 대통령 보고서는 뭐 영수회담. 이 영수회담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하던 건데 그렇죠. 본인이 영수다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 입법 사법 그 행정 시스템을 통째로 마비시킨 적이 있었나.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이 거대 야당의 횡포 그리고 국정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야당 심판론 프레임이 강하게 제기가 돼야 되고 될 거다.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뭐 강서구청장 선거는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아직까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야당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를 안 해요. 그냥 뭐그 강서구청장 같은 그 선거 같은 경우에도 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찍어달라, 뭐뭐 이거 뭐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찍어달라 발전은 그래서 이게 이 이런 심판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그 이재명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정권 심판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는 뭐 심지어 뭐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까지도 얘기하면서 정권 심판 정서를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저희도 정치부 기자 오래 해봤지만 선거는 심판입니다. 뭐 맞습니다. 옛날에 저 이승만 그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니까. 점수 매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각자의 지지층은 각자가 그 지지하는 정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투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그 30, 40% 정도 되는 중간에 있는 중간층들은
내가 싫어하는 쪽이 당선될까봐 이걸 막기 위해서 선거를 하러 갑니다. 이 중간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 게 없거든요. 네. 양쪽 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싫은 쪽이 있으면, 아이고, 저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아, 쟤네들은 막아야 돼. 그런 심판 정서를 갖고 이 투표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쪽에서 정권,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으면, 이쪽에서도 이, 거대 야당, 국정 발목 잡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렇죠. 발목 잡는 심판론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투표 용지가 종이지 않습니까? 네. 종인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종이, 투표 용지가 종이 돌멩이란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종이 돌멩이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맞아요. 그 데모하고 시위할 때 돌멩이 던졌잖아요. 네. 저희가 그 돌멩이 던질 때 이게 이제 그 저항과 그이 저항의 의미로 던진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돌멩이 던져갖고 뭐 누구 맞으라고 던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저항의 의미로 던지는데 이거를 투표 용지를 종이 돌멩이다. 이건 저항을 위해서 이게 찍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찍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각자 지지층 얘기고. 이 상대를 심판하도록 심판 정서를 같이 맞불을 놔야 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왠지 모르게 그 상대에 대한 심판 정서를 부추기는 그 프레임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을 계기로 이그 맞불 프레임을 정확하게 좀그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아주 이게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은 여당은 일단 집권 여당의 어떤 이 개발, 뭐 발전론, 뭐 등등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요. 지금 여당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몇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법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법은 다 민주당이 맡고 있죠. 지금 뭐 보면 지난번 25일 날, 지난달 25일 날 통과시키려 했던 민생 법안들 하나도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결국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당이 하고자 하는 개혁들, 뭐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등 전부 다 이것도 법률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모두 다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여당이 국민들에게 아, 우리 발전시켜 줄게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지금 홍 기자 지적한 대로 결국은 이 프레임 대 프레임이라면 정말 쟤들 발목 잡아서 우리 일 못하겠습니다. 일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이 오히려 타당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당 쪽에서는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찍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민생을 위해서 찍어달라. 그럼 뭐 사실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민생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거대 야당이 저 정도의 과분한 의석을 갖고 있으면 민생을 안정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는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을 정확하게 짜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총선 당시를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해찬, 2020년이요? 2020년 바로 직전 총선이지 21대 않습니까? 총선이죠? 21대 총선 때그 당시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 그 당시 총선은,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서 국정 발목 잡는 야당과 대결하는 거다.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황교안 황교안 대표, 대표였죠. 뭘 발목 잡았나 우리는 기억도 잘안 나요, 사실. 뭐 그렇게 의석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석수가 몇석 적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해찬 대표가 강력하게 제기를 하자, 그 당시 이제 KBS, MBC, 뭐 한겨레신문 이런 데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 이번 총선에서 정부를 심판해야 되느냐, 아니면 야당을 심판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물어본 거 기억나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물어보냐? 정부를 지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부를 견제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다들. 정부 지원론과 그 지원론과 견제론. 견제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권의 중반부에 치러지는 선거는 견제 심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견제론 쪽이 항상 높게 나온단 말이죠. 내가 지원해준다고 뭐 그렇게, 그 정도의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프레임으로 바뀌었어요. 프레임 대 그렇겠네요. 프레임으로. 근데 특히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 KBS가 조사한 걸 보면은, 2019년 12월에 뭐라고 조사했냐면,
보수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는 찬성이 59%가 나오고. 이렇게 질문했군요. 정부 발목 잡는 보수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질문했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총선에서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질문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여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그 민주당의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밑에 보면 자기 반성 없다. 발목 잡는다. 이미 질문에서 다 드러났네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오늘 뭐그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이라고 제가 말은 해도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선관위 산하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그 판결을 내렸어요. 심지어 선관위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이게 그 선거 공직선거법을 이 문항이 위반했다. 네. 왜 위반했냐? 특정 그 후보자 쪽, 특정 정당 쪽으로 편향되거나 그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 법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단어 선택이나 구조를 보면 어감의 차이가 있고, 어감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질문의 규정이 맞지 않아서 편향적이다라고 그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판정 내린 그 나중에 그이그 결과는 뭐냐? 협조 요청이었어요. 그냥 협조 요청. KBS에 협조 요청. 이거는 반복해서 나중에 이걸 하면은 뭐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과태료 부과나 뭐 이걸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번은 협조를 해달라라고 협조 요청으로 끝났어요. 하여튼 뭐그러고 났더니 사실 그 당시에는 야당 심판론이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됐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이 야당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를 하면 아마 이그 여론조사 앞으로 진행되는 총선 여론조사도 내용이 내용이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예. 아 지금 뭐, 저 발목만 잡는,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한덕수, 그 다음에 이균용, 뭐, 저 이상민,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등등, 뭐 이런 거,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역 발전이냐, 뭐 정권 심판이냐 이 프레임에 맞붙이시는데 나중 가면은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 프레임 중에서 당신이 선호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아마 프레임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네.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라는 게 어떤 이슈를 어떤 방향으로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권자들은 우리처럼 매일 이렇게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처럼 이렇게 정치 이슈에 노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가서 뭔가 하나의 이슈, 하나의 어떤 임팩트에 어떤 좌우돼서 투표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단순하게 줘요. 그러니까 지역 발전은 지역 발전돼서 이득인 사람이 있고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미 층이 갈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지층이.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홍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결국 이 중도층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표를 흡입하기 위해서는 단순 명쾌한 이슈를 줘야 돼. 자, 발목 잡는 야당이냐? 어?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냐? 이런 부분에서 한다라면 최근에 이균용 뭐 등등 이런 이슈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너무 정부 하려는데 너무 지금 뭐 못해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참 선거라는 게 이슈에 먹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상, 지금 여러 가지 ARS 조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김태우 후보가 불리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불리하다, 네. 열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당 스스로도 불리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뭐 네. 자체 조사, 언론에 공개 안된 자체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바닥 민심은 다르다 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이게 조사 수치상 불리한지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일반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는 그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9월 달에 실시한 거. 그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 김어준 여론조사 꽃두 아, 이게 군데밖에 9월 달에 없어요. 한 겁니까? 9월 달에 한 겁니다. 이거 10월 들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한그 9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리얼미터가 조사한 걸 보면
진교훈 후보, 민주당 진교훈 후보 44.6, 김태우 후보 37.0%. 그러니까 거의 뭐한 7% 포인트 조금 넘게 차이가. 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20일, 21일 그 김호준 여론사 조사를 보면은 차이가 더 벌어져요. 진교훈 43.4, 김태우 27.3. 근데 이두 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 곳은 ARS가 아니에요. 전화면접원 조사인데도 더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두 조사를 보면은 그 강서구의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33.6, 민주당이 40.3, 거의 한 10%, 9%포인트가량 높고, 여론조사 곳은 아예 거의 한 20%포인트 높아요. 그러네요. 민주당이 48.1, 국민의힘이 27.9.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는 메이저 조사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신뢰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걸 보면 서울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26%예요. 서울에, 서울에. 그럼 강서구가 뭐 그렇게 특이한 지역이냐? 그렇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해도. 강서구가 약간 야권 지금까지의 그 투표 성향을 봐서 야권이 다소 우세한 지역은 네. 맞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20%까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5%포인트나 국민의힘이 앞서요, 서울에서. 네. 그리고 MBS 조사도 국민의힘 34, 민주당 23, 11%포인트 앞서요. 그럼 위에 있는 그두 조사가 표본 자체가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느낌상. 네.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이제 보궐선거라는 게 많아야 뭐 투표율이 40 40%안될뭐 걸요. 되나 마나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40% 넘으면 굉장히 많이 투표했다고 하는 그렇죠. 건데, 과거에 이제 그 보궐선거 때 이제 한번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2019년 4월 3일 날 경남 창원 성산에서 보궐선거에서 이때도 이제 이 선거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정의당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강기훈 후보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45.7대 45.2, 0.5% 포인트 차이였어요. 근데 선거 일주일 전 좋은 CNI 조사에서 보면은 여영국 50%, 강기훈 26%였어요. 와, 거의 이 더블 차이가 더블 나네요. 차이였는데. 근데 결과는 거의 차이가 그리고 없다는 다른 거죠. 조사들도 보면 리얼미터나 뭐 이제 다른 조사들 보면은 리얼미터도 거의 한 44.8, 35.7, 그러면 한 9%포인트? 한 10%포인트 안팎의 네.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야,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구나. 응? 이게 정의당 여영국 후보, 뭐 나중에 이제 되긴 됐죠. 0.5%포인트 그러네요. 차이였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직후에 제가 쓴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은, 여론조사는 그 당시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여론조사는 여당 지원군이었냐, 이런 제가 칼럼 쓴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지는 쪽 캠프는 분위기가 다 다 다운돼요. 다운되죠. 선거할 그리고 뭐 저기 의욕도 없죠.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맞아요. 무슨 뭐그 자원봉사자들이나 선거 운동원들 뭐 다리에 힘이 다 풀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궐선거는 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휴일 평일날 치러지는 건데, 그럼 자기 시간 내서 이제 가야 되니까 투표율이 낮단 말이죠. 투표율이 낮은데 이 정도 더블 스코어가 난다. 그러면은 내가 지지하는 쪽이 뭐 더블 스코어야? 아, 그럼 바쁜데 뭐 그냥 투표 안 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된다. 근데 비등비등하게 나온다. 야, 그러면 이거 가서 투표해서 좀 한번 해볼까?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상대방 지지층의 투표율을 그냥 바싹 다 깎아버려요. 그리고 선거 운동원들 다 기운 빠지게 해요. 네. 근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0.5%포인트 차이였다. 만약에 여론조사 이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뒤집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분위기예요. 지금도 이렇게까지 차이나까. 이게 불과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었지만은 그래도 51.3대 48.7로 한 2%포인트 차이로 그렇죠. 이겼단 2% 말이에요. 이겼죠. 그 전에 본인이 총선 나갔을 때는 거의 14%포인트 네네. 졌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사실 어느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 선거라는 게 참, 이게 그 특히 저 재보궐선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돼. 왜냐하면 여론사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말이죠. 강서구청장은 뭐18% 차로 여당이 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대 선거나 뭐 이런 걸 놓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역대 선거를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지역이 지금의 여당에 유리한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9번의 구청장 선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계열 정당이 5번이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4번 이겼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완사이다는 지역도 그러네요. 아니에요. 완사이다는 지역도 아닌데, 이게 그 18% 포인트 차이로 진다? 그것도 전 대표였던 여당의 전 대표였던 사람이 근거가 뭔가. 근데 이제 이걸 갖고 그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은 다른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김병민 그 지금 최고위원이 사이비 평론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 왜 그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냐면, 그동안 이준석이 그 전망한 게다 틀렸어요. 대선 때10% 차이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했죠? 지난번 경선 때 천하 용인들 뭐다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졌죠? 대선 때 호남에서 20% 가져올 거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뭘 가져왔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는 순간 기운 선거 빠지는 운동은 기운 거죠. 빠지고 힘 빠지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아, 나는 객관적으로 그냥 평론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일단 당정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직 대표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선거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이말 자체가 심각하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떠한 그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불쑥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예전에 본인이 10%로 장담하던 거라든지, 뭐, 지난 전당대회 이긴다는 거라든지, 다 실패했는데, 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끼어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저도 사실은 그 제가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이 선거 어떻게 될 거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론조사 김어준 우리가 뭐 여론사 관심법 있는 사람이 뭐 아니겠어요. 제가 김어준 여론사꽃이나 ARS 조사 갖고 제가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이 제대로 된 여론사가 더군다나 10월 들어서는 여론사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궐선거는 예측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이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김병민 최고위원 얘기한 대로 뭐 인디안 기우제 하듯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평론가 아니고 본인은 지금 전직 대표로서 본인도 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자기도 플레이어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뭐 해서 뭐 예측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사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거나 뭐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추석 민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추석 민심이 어떻게 될까 뭐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 참이 여론조사라는 게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 같아요. 뭐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휴 때 한번 그 온라인 기사로 썼기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심각할 정도다. 이게 과거에는 어떤 이제 그 일관적인 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프에서도 자, 한번 보시죠. 참 보시다시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코리아 리서치 MBC는 MBC나 갤럽은 이제 양당이 비슷해요. 근데 KBS 조사는 뭡니까? 민주당이 3% 앞섰는데 MBS 그 주요 사기 기관권은 거꾸로 이제 거꾸로네요. 이게 그 국민의힘이 4%를 그 6% 포인트 6%네요, 높다. 6%. 근데 또 이제 리얼미터나 그 여론사꽃은 훨씬 또 민주당이 높다. 그리고 또그 YTN 조사는 또 거꾸로 또 민주당이 또한 7% 포인트 높다. 근데 이게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다 조사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계학자들이나 여론사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화제예요. 화제인데 이제 일단 그 이 ARS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여론조사곳에서는 민주당이 54%,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35%인데 그 제가 뭐 신뢰할만하다라고 그 말씀드렸던 MBS 조사에서는 그 민주당이 27%. 야, 이게 너무 차이 나네. 더블 스코어죠. 네, 더블 스코어인데 54대 27이다. 이거 심각하죠. 근데 이제 그 응답률을 봤더니 응답률을 봤더니 MBS 조사는 응답률이 20%다. 그러니까 응답률이란 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려서 응답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뭐 그렇죠. 만 명을 돌렸는데 뭐 천 명이 응답하는지 뭐 이런 걸 응답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 명한테 돌렸는데 천 명이 응답했으면은 10%죠. 10%. 응답률이 10%. 근데 이제 그 뭐 10만 명한테 했는데 천 명이다 그러면 1%죠. 1%.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ARS 조사들은 그 한 7, 8만 명 해야 한 천 명 잡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 거꾸로 한 뭐 몇천 명만 해도 이 천 명이 잡히는 거죠. 네. 근데 20 응답률 근데 뭐 통계학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뭐 상식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응답률이 높은 조사가 퀄리티가 좋은 조사죠. 네네. 실적으로 좋은 조사죠. 왜 그러냐? 응답률이 높이기 위해서 전화면접원이 여러 번 그 다시 콜백도 하고 또 설득도 합니다. 또 이제 그 조사에 잘 응답을 해주세요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냐? 그 면접원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응답률 20%짜리는 민주당 지지율이 27%인데 응답률 2.2%짜리는 민주당 지지율이 54%. 그러면은 이거는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감독님 그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저기 보시면 응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네. 보시면 한국갤럽은 13.4%, 네. 코리아리서치 같은 경우는 12.4%. 이게 다 전화면접원이죠. 네, 한국리서치도 13.8%, 네. MBS는 20%예요. 네. 근데 리얼미터 2.5, 여론조사꽃 2.2. 이거 ARS니까. ARS죠. 그런데 네.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 최근에 뭐 저도 기사를 썼지만 최근에 이제 그 숙명여대 통계학과 김영원 교수라는 분이 네. 그 김영원 교수님이 우리나라 통계학회 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조사연구학회 회장도 하셨던 이게 그 통계학 분야의 권위자예요. 네. 근데 그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쓰셨는데 뭐라고 썼냐? 이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원 조사는 그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ARS는 비과학적 조사다. 비과학적 조사다. 그리고 이제 이번 추석 때 요 차이는 이분도 이제 응답률을 쭉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하면서 응답률 차이가 결국 이런 차이를 가져온 거 아니냐. 네. 뭐 그러면서 양질의 조사를 위해서는 응답률 높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통계학 권위자도 뭐 저랑 생각이 일치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쨌든 최근의 여론조사는 너무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하는데도 이 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고 네. 넓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조사는 그 다른 조사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이게 왜 이런가라는 게 좀 의심스럽고 네. 이게 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지난 9월 20일이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500일이더라고요. 그렇죠. 500일 동안에 그 여론조사가 지지율 여론조사가 655번 있었어요. 500일 동안 655번이요? 네, 하루에. 지난번 우리가 100일 때 그때 100번 있었다고 100일 때 100번 있었고 500일 때 그 1년 365일 때 440번인가 그랬어요. 정말. 그 제가 365일 때도 제가 그 기사를 썼는데 네. 그때 440건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 500일 때 보니까 더 늘어났어요. 그 655건. 그러니까 하루에 1.3건. 뭐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뭐 이 제대로 된 조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이제 이 부실한 조사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네. 어떻게 500일 동안 600몇십 번을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다음에서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이제 그 무슨 응원해서 그 하는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 한국에 있는 다음인데 지금 중국과 홍콩을 응원하는 게 북한을 응원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일본하고 네덜란드 쪽에서 들어왔던 이뭐 클릭을 통해서 해줬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정부나 지금 이 주요 언론들은 이게 지금 여론 조작의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뭐 상식과 맞지 않은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뭐 응원하는 이 비율 자체가 뭐 너무 상식과 안 네.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도 뭐 알아보니까 이게 뭐 네덜란드 일본 쪽으로 들어온 게 거의 대다수고 이게 뭐 우회 접속한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결과 나오고 정부에서도 각범 정부 뭐 TF를 만들어서 네. 이걸 좀 다뤄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뭐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사설로 여론 개입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불량한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뭐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게 뭐 어떤 특정 개인이 매크로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이제 만들어서 이게 돌린 걸로 뭐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네이버는 그래도 예전에 좀 드루킹 이후에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 그때 이후로도 전혀 변한 게 없고 이게 사실은 이제 여론조작의 먹잇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운동 경기가 아니라 총선 때 민감할 때 만약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뭔가 이런 것을 여론이다. 그걸 하고 또 이걸 퍼나르고. 이렇게 된 경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는 어떤 네. 법안이라든지, 뭐, 그이 방안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또 얘기하면서, 아니, 뭐, 자기도 또 그, 피해자가 될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거를 뭐 상당히 또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는 뭐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 뭐, 그렇죠. 본인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네. 이게 과연 표현인가? 이건 표현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게 이건 표현이 아니죠. 표현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게 뭐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뭐 애들이 매크로 뭐 이런 걸할줄 아는 뭐 애들이 장난쳤을 수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뭐 네. 이게 그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매크로를 통해서 이제 뭐 이거를 우회 접속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근데 그런데 그것도 문제다 이거죠. 그거는 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게 뭐 여론 조작의 수단으로 뭐한나 명이 뭐 그러니까 예. 한 휘둘러 버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다면은 그것도 이제 막아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선이나 중간 선거에서 중국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맞아요. 뭐 그거는 이제 거의 사실로 이렇게 확인되는 네, 부분이죠. 현재 또 대만 선거라든지 지난 캐나다 선거 같은 경우도 중국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 계속 이런 것들이 의혹도 있고 논란도 있고 또 사실도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공격의 대상에 참 타겟이 될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뭐이 남북 분단의 현실도 있는 거고 또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지금 뭐 북한이 뭐 조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이 또 조직적으로 이 어떤 사이버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대비를 하자는데 왜 그걸 막으려고 하는지 그거는 이해가 잘안 가.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뭐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은. 이게 여론조사는 그럼 안전한가? 여론조사는 안전한가? 그럼 약간 뭐 기우일 수도 있으나, 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왜그 어떤 특정 세력이 이거 댓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터넷 공간에서 포털 특히 이제 그 강력한 위력을 가진 포털에서 왜 자꾸 조작을 하려고 그러냐? 왜 여론조작을 왜 하려고 그러냐? 여론조작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딱한 가지. 어떤 민심을 교란시키는 그렇죠. 거를 통해서 나중에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잡아오려고 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거지,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떤 포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론이 조작이 되면
여론이 조작이 되면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떤 특정 정파 쪽으로 우세한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형성이 되면은 그거를 접속해서 보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쪽을 지지하는 정파의 지지자들은 신이 나.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힘 풀이 빠지고. 죽어.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 놀레 노이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침묵의 나선에 빠져요. 침묵에 나선 네, 효과다, 그렇죠.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아주 유명한 효과인데 뭐 4명 중 3명이 뭐 이쪽 지지한다 그러면 1명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세를 네, 형성한다. 대세를 형성한다. 그런데 침묵의 나선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론조사 전화가 와도 전화 안 받아요.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내가 소수라고 느낀다. 예, 소수라고 느끼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밴드웨건 효과를 또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그 숫자가 얼마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제가 특정 뭐이뭐뭐 나라의 동포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 출신의 그 한국 거주자들 네. 뭐 그리고 또 외국 출신의 이그 유학생도 많죠. 유학생들 치면은 100만 아, 명이 진짜 넘을 많이 늙은 정도로 효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또 지방선거는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방선거는 이미 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이 적극적으로 ARS 특히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여론조사를 할때 국적도 물어봐야 되나 출신지도 물어봐야 되나 그리고 이 그러네요, 예 그게. 출신지도 물어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이 아까 포탈에서 뭐 애들이 장난쳤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특히 ARS는 애들도 다 받아요. 맞아요. 애들도 받고 그냥 뭐 자기 10몇 살 뭐 8살 9살 그래도 뭐 28살 뭐 38살 다 걸러낼 부르고 수가 다할 없죠. 수 있어요. 걸러낼 수도 사람이 없어요. 아니니까. 예, 걸러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장난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한다면 뭐 ARS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이게 하여튼 절대적인 자유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자유가 억압된 세상에서는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익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여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익명에 쌓여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게 노리는 이 효과. 특히 예전처럼 이게 SNS나 어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좀 제한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빛의 속도로 이게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아마 중요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특히 여론 장악, 특히 뭐 중국이 보면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여론 장악하고 여론 통제하고 지금 트럼프도 사실 그걸 다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의 자유다라고 넘길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제는 제도적인 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 이게 하루가 다르게 참 대한민국 참 다이나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